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을 들면서 어느덧 금년도 세월이 10월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 주에 제가 저 설악산 쪽에 좀 가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날 또 우리 하민 부흥사에 비해서 또 일 하루를 또 이렇게 단합대회도 있고 해서 어디가 좋을까 해서 미리 답사할 겸 해서 핑계는 좋죠. 이렇게 해서 갔다 왔더니 벌써 설악산에는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단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 금년도 벌써 다 가는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어느 세월인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이제 단풍이 왔지만 이제 단풍이 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춘겨울이 다가와서 대한민국의 전 대지를 하얗게 물들일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호수아 24장을 택했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싫든지 좋든지 어느 날인가는 모르지만 내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다 60이 거의 다 넘었잖아요. 60이 넘어가고 어느 날 보니까 70이라는 나이가 내가 오기를 싫어했지만은 벌써 내 옆에 와 앉아 있더라고요. 70이 넘어서 점점 세월이 흐름 속에서 이제 종착역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한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날도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유언이지요. 그러면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야? 야 형제들 우애해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야 너희들 신앙생활 좀 잘해라. 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 동생이 남동생이 둘이가 있어요. 둘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무엇으로 죽었는가 하니까 이제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서 목 매달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한 동생은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심방을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 누워서 진찰을 해보니까 벌써 이 사람은 암의 말기야. 이제 얼마 살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한두 달 내에 죽는 거예요. 그런 병이 왔는데 본인은 그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심방하다가 쓰러졌어. 그냥 어떡합니까? 교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찬물, 더운 물 가리면서 심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오라 그러면 목회자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그 권사님 동생을 만나러 원주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하는 이야기예요. 심방하러 다 갔더니 그 동생 전도사구나. 전도사가 다 저를 보더니 목사님 심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30대, 30대. 신방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둘째, 목사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를 거고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야, 어디 가서든지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이게 좀 마음에 들어. 저희 동네가 임운동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저 목사님이시지요? 딱 그러는 거 있지. 나는 몰라. 그런데 그분이 나를 향하여 목사님이시죠? 하니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촥 올라들이 단추도 잠그게 되고 정장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민봉사 예배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른 단체가 한민봉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더니 얘가 병석에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일찍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요. 내가 젊어서 목사도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두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서인데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조명조명조명해요. 꼬맹이들이요.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건 당연한데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네요. 걱정을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누님이 권사는 권사인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누님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언이잖아요. 유언. 에? 그러고부터는 그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일생의 마지막 일생이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무슨 유언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는데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어떤 때는 날 보고 연탕장수 아저씨, 어떤 때는 날 보고 배추장사 아저씨, 어떤 때는 날 보고 박사장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날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맏아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정신이 그때는 돌아왔을 때 아닙니까? 우리 대표 청조 되시는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102살 되시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 할머니가 우리 대표 청조 목사님을 보고 오빠! 오빠라고 하잖아요.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정신이 딱 들어와서 우리 사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맏아들. 내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다 하세요. 무엇이든지 들어드릴게요. 내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나 잘못된 게 있다. 그거를 용서해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실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부자지간이지만 조금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한 이야기에서 나는 말이지 아버지가 지 말이지 어? 아버지가 잘한다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할 거야 어?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서는 말이지 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은 무슨 아버지냐고 나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하고 당신은 무슨 아버지냐고 그게 무슨 부모냐고 그런 저하고 부모의 관계가 상당히 응어리진 것이 내 마음속에 다 있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 아버지가 너한테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아, 그 말을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적개심 부모에 대한 그 반항심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녹색에서 눅눅해 있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다 잊어버릴게. 다 용서할게. 마음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시오. 어? 아버지에 대한 근심 걱정하지 마시오. 내 동생들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마시오. 어쨌든지 내가 내 동생들을 돌아버리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고서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 유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1년 정초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호수아 24장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언제든지 전해요. 매해마다 이 말씀을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힘이 빠졌을 때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 때 그럴 때는 나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나는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날 너희들이 택할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이거든. 아멘. 너무나 확실한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봐왔어.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60을 지나오면서 70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많은 것을 봤잖아요. 6.25도 봤고 4.19도 보았고 5.16도 보았고 대통령 시해되는 것도 보았고 수도 없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보았고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보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슨 세종대왕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봤겠어요? 어? 선덕여왕이 감옥에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봤겠어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대통령이 두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고 우리는 못 볼 것을 많이 본 시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하니까 또 자녀들을 책임을 져야 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까? 애굽의 생활도 벽돌을 찍는 생활도 여호수아는 봤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나는 하민 부흥사 예배에 이렇게 오래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표회장님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이 방송 이거 하는 우리 강해수도 목사나 도요한 목사도 참 많이 힘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도 힘들고 기도원하시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는 남모르는 고통이 많거든요. 내가 겪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겪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겪는 것을 내가 안 겪을 수도 있고 내가 겪는 것을 상대방이 안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도자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어 갈 때 얼마나 힘들까. 어제 저녁에 MBC에서 PD수첩인가 해서 명성교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것을 보신 분이 여기도 계시겠죠. 나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참 명성교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방송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불신자라든지 그것을 보고 교회를 어떻게 볼까. 나는 그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MBC에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좀 좋은 것만 좀 많이 방송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교회가 하는 일이 좋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방송 선교하시는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만 좀 하지 마시고 좋은 교회에서 무슨 그 있으면 카메라 그 좋은 비싼 카메라 들고 가서 교회 가서 찍어서 그것도 좀 올려주시고 그렇잖아요. 또 어느 선교단체가 무슨 좋은 교회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면 그거 가서 좀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야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국영방송 이런 데서는 하는 것이 언제든지 좋다는 소리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가 어떻게 했다. 교회가 어떻게 했다. 뭐 어느 사기 목사가 사기 해먹었다. 아이고 사기 안 해먹는 목사들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했다 그거보다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데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만 말이지 많이 방송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교회가 저런 일을 하니까 집에 있는 부인을 향해서 이봐 당신 뭐하노 야 교회 가봐라 이런 소리라도 할 텐데 교회 가는 부인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가지 마! 니 뭐하러 가노? 너희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니야? 그 아무 교회 보니까 목사가 엄한 짓 하더라, 야! 어? 야, 어느 교회 보니까, 야! 어? 목사가 뭐 사기에 처먹어 감옥 갔다더라! 세상에 그런 것만 방송을 내보내니까 세상에 말이죠.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땅바닥으로 보고 요새는 목사 신분이라는 것을 밖에 나가서 내놓기가 조금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목사님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사장을 합시다. 다 이사장 아니면 또 뭐라는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마 사장님을 합시다. 한 사장 김 사장 왜 그럽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들 스스로 자신이 그거를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저는요 목사 등이 어느 때는 감사해서 저의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 차를 사러 장안평에 갔어요. 장안평에 가서 차를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가지고 차를 이렇게 보니까 아 목사님 이 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참 괜찮네요. 그러면 이 차 이제 토요일 날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딱 월요일에 와서 계약금 가져와서 계약하면 되겠어요. 요 차를 우리 딱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소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날 보고 이야기해 목사님이십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차가 필요해서 오늘 차를 미리 보고 월요일 날 계약을 하려고 왔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자동차 키를 주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월요일 날 와서 계약을 하고 차를 그냥 가져가십시오. 내가 아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나 언제 봤다고? 내가 어느 교회의 목사인 줄 아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처음 보는 저에게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어? 천만 원이나 되는 차를 그냥 자동차 키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시지 않느냐고. 목사님이신데 조금 가져가서 내일 주일날 쓰시고 월요일날 와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 가져가세요. 와, 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깨가 기부수가 저절로 되더구만.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에?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그러면은 말이죠. 아, 그냥 가져가 쓰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목사라고 그러면은 더 안 믿어. 신령이 더 떨어졌어.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라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이런 환란 저런 환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조금 목회하는 성도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중에 보니까 아이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어느 성도를 보니까 아이고 저것도 교인이라고 그런 교인들도 있는가.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성도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는 아이고 저것도 집사라고 저것도 권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 생겼는데 권사들도요 집사님들요 벌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벌초병 꼭 주일날 벌사하러 가네. 야, 그 벌초병이야 별초병 벌초 그 안수 집사도 소용이 없어. 우리 교회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주일날 안 와서 왜 안 왔지 하니까 벌초하러 갔대. 아이고 참으로 한심하게 짝이 없어. 응? 벌초병에 있는 거 아니까 사업병도 있고요. 어? 여 친척병도 있어요. 친척병. 어? 친척들이 모이면 가. 결혼식도 주일날 하니까 권사님들도 가고 안수집사도 어? 결혼식이 가더라고. 사진 탁 가서 사진 하나 찍어. 나 이날 거지. 결혼식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주는 사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이 친척들 다 나오세요 사진 찍어요 해서 김치 하고 사진 찍었어. 그거 찍었는데 한 장을 갖다 주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진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보여주는 사람 하나 난 본 적이 없어 내가. 에? 세상에. 에? 그런 병에 걸렸는데도 말이야. 그건데 말이야. 차라리 그거든 갔다 오는 차비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푸주로를 보내주면은요. 그거 더 좋아해. 그거 더 좋아한다고. 사실상 결혼식 하면서 푸주 왜 받아? 그거 받는 거. 그거 안 가고 그 푸주 이렇게 보면 대장만 보잖아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기억 못 하거든. 아, 돈이 와 있으면, 오, 왔구나. 이렇게 되잖아. 어? 이름이 없으면 안 왔구나. 근데 돈만 가면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들도 많고 우상 숭배하며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상도 만들어 여러분들 그러한 사건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많았겠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 우리 동역자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지금은 100세 시대래. 100세 120살 산대. 내가 보니까 우리 회장님은 건강하셔서 100살은 무난히 넘길 것 같고 사무총장은 워낙 엔돌핀이 쫙 세게 나오니까 115살은 살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대표 총조님은 뭐 102살 되신 장모님을 모시니까
102살보다는 더 살겠지. 여기 강에서도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펄펄합니까? 펄펄해 그냥. 그 130살까지 살 거예요. 그거는 뭐냐? 희망사항이야. 그리고 오래 살면요. 자녀들이 언제 돌아가죠? 언제 죽을래? 그래. 자,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 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100살 산다고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제가요, 작년 12월 달에 사다리 3m 되는데 사다리 떨어져서 어깨 나가서 인대가 지금 끊어서 아직 손을 못 올리잖아요. 이게 평생 손 못 올려. 그러고서 이제 한 달 반에 이게 과 이게 돌아갔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건강에 뭐가 없다? 자신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02살, 100살 힘도 없어요. 내가 120살 사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 모세 형님과 같이 120살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푸르게 부흥에 다니거든. 막 저도 내일 또 어디 부흥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요 자신이 없어. 아파. 저녁에 하면 꽁꽁 알아. 어? 그러니까 잠도 안 와. 요새는. 그러니까 무슨 100살. 아이고, 조금 더 있으면 교인들이 날 보고 빨리 나가주세요. 목사님, 빨리 이제 그만두고 젊은 목사 모셔야 되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대가 빨리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종착역이 다음 달도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종착역이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가 있어. 요새는 집회하러 이렇게 다녀보지만 노인들만 모여. 노인들. 요단강 건너갈 노인들만 몰려. 왜 젊은이들은 안 찍거지 갈 날이 멀었다고 그래가지고 부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하세요. 그럼 우리 부흥단체도 그렇잖아. 우리 하민도 이렇게 모으면 나이 드신 분들만 모여. 열심히 모여. 우리는 천당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냥 열심히 모여야지, 그지? 우리는 모여야 되고, 젊은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쫓아다니고 있고. 그러나,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앞에 올 날이 있더라. 내가 사다리에서 딱 떨어져서 딱 들어 놓았는데요. 손가락 요거 하나 꼼짝을 못 하겠더라.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나 그때 알았어. 사자 딱 떨어져가지고 팍 떨어져서 그냥 들어 누웠는데 손 하나 깜빡을 못하겠어. 네? 움직이지. 아, 이래서 죽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시대가 멀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하자. 여호수아 같이 일평단심 민들레가 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뭐 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어? 우리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하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큰, 우리 명성교회 같이 뭐, 860억. 어저께 텔레비 나왔다니까. 860억 비자금. 우리는 860억에 동그라미 하나 떼가지고 86억도 없어. 동그라미 더 하나 떼어서 8억 6천도 없어. 동그라미 하나 딱 떼어서 8,600만 원도 없어. 동그라미 하나 딱 떼어서 860만 원도 없어. 딱 더 하나 떼면은 86만 원도 주머니 안 넣고 다녀. 카드는 넣고 다니지. 여러분들 아시겠어?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내가 가지고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요소와 같이 다 놓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입으로 전하는 사람밖에 전 복음을 전하는 우리요. 바른 말씀을 전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거 집단 속죄라고. 나는 누구만 섬기고 주님 앞에 가겠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 앞에 가겠다. 이 일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도 우리 대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 네. 또 사무총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 우리 저 형님같이 성기는 대표총재님은 뭐 대표총재니까 안 뺄 수가 없지. 그러나 나 같은 건 뭐 상임이야 뭐 사무총장이야 뺐다 꼈다 뺐다 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좀 봐주시기를 바라요. 빼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 이제는. 어?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는 이 일편단심 각오. 우리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야. 각오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이제라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천천히 와도 돼. 왜? 그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도 갈 거 있으면 단풍 구경도 내일 모레죠. 단풍 구경 갈 거 있으면 열심히 갔다 오고 먹는 거 있으면 열심히 먹고 말씀을 전할 일 있으면 열심히 전하고 특송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특송을 하고 뭐? 오늘 보십시오. 이상만 목사님 두 곡을 하는 거 보십시오. 두 곡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두 곡하니 얼마나 좋아. 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여호수아와 같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다.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다. 내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가지자?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뭐 하고 끝까지 응?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자? 주만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면 끝까지. 그러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목사님들의 공통점. 강단에 한번 세워놓으면 마이크를 놓지를 않는다. 이게 공통점이야. 브레이크를 못 잡아. 브레이크를 왜 모처럼 마이크 잡으니까 그냥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냥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저희 교회 노인네들이 오시면 딱 정해져. 시간을 몇 시까지 합니다. 딱 정해져. 아, 그래도 안 돼. 와, 그거 제동 걸기 어려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면 그래. 한 번 마이크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뜨거움이 사실상 나쁜 거는 아니죠. 좋은 거죠.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더 길게 했다가는 또 눈총을 쏠 거니까. 무슨 이야기냐? 다시 여호수아의 그 뜨거움. 정열적인 거. 우리는 비록 내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져.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주름살 생기고 지난번에 여기 왔더니 어떤 아저씨가 하는데 주름살에다가 여기다가 뭐 바르기만 하면 쫙 펴진다고 해가지고 나 이번 주일날 이제 발라가지고 교인들 앞에 나서려고 해요. 그거 펴지는가 안 펴지는가 우리가 다 발라봤죠. 그거 천연초 받았죠? 천연초 한번 발라봐야 되겠어. 이제 설교하시는 분, 다음 설교, 이상만 목사님, 여기다가 천연초 발라가지고서나 딱 해봐요. 더 주름살이 쫙 그냥 화면빨이 더 잘 받을지 몰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끝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점점 힘들어져. 제가 숙소가 4층인데요. 4층까지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어. 요새는요. 올라가다가 한 번씩 어저께는요 무거운 걸 들고서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 중간에 쉬었다 올라갔어. 안 그랬어. 근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됐더라고. 오늘 여러분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하자?
열심히 다하자. 오늘 요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도 할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할 날이 정말 다가와. 그러니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 사명 다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이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제 금년 이제 두 달이면 또 금년이면 저희 교회에서도 달력을 새로 맞춰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하면 모이기만 하면 이제 하나씩 더 나눠드릴게요. 벌써 새 달력이 2019년도 달력이 나와. 그게 벌써 1년 한 살 더 먹어서 벌써 내가 세 살이야 세 살. 아유 기가 막혀. 6잔지 7잔지 5잔지 몰라. 세 살이야. 아 그게 왜 그렇게 조금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자? 주가 맡긴 사명 열심히 하자. 주가 맡긴 사명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아까